한 20일 만에 이것저것 음주사고로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하다가 독감이 크게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집에만 꼼짝없이 있다가 오랜만에 운전하다 보니까 일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. 카카오 대란으로 이것저것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겠죠. 저는 뭐 카카오 안 한 지가 꽤 돼가지고 물이 나던 땅에 꺼지던 날아가던 뭐 큰 피해는 없었는데 가맹하시는 분들은 아마 피해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. 카카오가 이제 정상화가 됐나 보네요. 어느 정도 인과 응보야. 인과 응보. 니네들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. 망해봐야 좀 제대로 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지간히 힘드네. 밤에 일하기가 힘들어. 밤에 음주로 한 2년마다 한 번씩 크게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. 안전운전 하십시오. 여기까지.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왔습니다. 터줏대간 5월 국회 어디쯤 드시나? 20일 만에 운전을 하려니까 좀 적응이 안 되네.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한꺼번에 다 빠지네. 가야 되겠다. 자, 오늘 오랜만에 또 인천공항 와서 구출을 받고 오랜만에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네요. 1시간 반 정도? 1시간 반 기다려서 평일인데도 1시간 반 기다려서 나갈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귀국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. 나중에 이거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인천공항에 왔을 때 순번 정하고 기다려서 나오는 그런 방법 한번 정리를 좀 깔끔하게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.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무차정 서울로 간다. 좀 전까지만도 사람이 많았었는데 근데 아예 없네. 어떤 거지 같은 인간들 택시 대란이라 그랬어? 어? 대란을
하루들 떠난다며 왜? 아니 네. 저거 검정 비누로 했다 맥주 몇 캔 줘. 껌? 아 뷔페 뷔페 끌고 갈 거 없어? 우리 뷔페 안주거리가 없어가지고. 이왕이면 닭거리도 가져가.